문제의 발언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한 트럼프 측 찬조 연설자의 막말을 바이든 대통령이 비판하는 과정에서 터져나왔습니다. The only garbage I see floating out there is his supporters. His demonization of China is unconscionable. 유권자들이 양분된 상황에서 사실상 미국인의 절반가량을 쓰레기라고 한 셈입니다. 푸에르토리코 혐오 발언 비판일 뿐이었다고 서둘러 해명했지만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No, he does not view Trump supporters or anybody who supports Trump as garbage. That is not what he views. 찬조 연설자 막말로 수세에 몰렸던 트럼프는 바이든 실언을 빌미로 해리스까지 싸잡아 즉각 공격에 나섰습니다. 트럭기사 조끼를 입고 유세장에 나와 바이든과 해리스가 유권자를 쓰레기처럼 대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격전지 위스콘신에선 직접 쓰레기 트럭에 올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How do you like my garbage truck? This truck is in honor of Kamala and Joe Biden. 선거 막판 터진 초대형 악재, 해리스는 진화에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Let me be clear. I strongly disagree with any criticism of people based on who they vote for. 화합과 포용을 앞세워 트럼프와 차별화해왔던 터라 타격은 더 컸습니다. 쓰레기 발언 논란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세계 경합주 여론조사에선 미시간 위스콘신은 해리스가 오차 범위 내 우세, 펜실베이니아는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민. 지금 한국에서는 트럼프가 거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미시간에서 보시기에도 미국 전체를 보면 정말 트럼프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느껴지나요? 네. 아직은 뉴욕에서 좀 트럼프가 뭐 당연히 이길 것이다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예측이 불허한 약간 팽팽한 그런 상황이지 이 트럼프가 승기를 잡았다고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다라는 게 해리스가 아마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기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상원, 하원 선거까지 공화당이 레드 스윕을 하느냐. 뉴스를 보면 트럼프 진영은 뭐 활력이 살아있죠. 트럼프가 랠리를 하면 엄청난 입파가 모이고 주위 사람들이 뭐 트럼프를 모여서 환호를 하고 그쪽 분위기가 확 살아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완전히 가라앉아있죠. 분위기를 가만히 보시면 오바마도 이제 유세를 하고 또 다른 뭐 민주당 진영의 인사들이 이제 절박하니까 유세를 같이 하는데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트럼프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트럼프가 사람들이 그 비호감도가 높았던 게 깐죽거리는 모습, 화가 난 모습, 마초적인 모습 그런 거였는데 그 이후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진영에서 사실 사람들이 좀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게 트럼프의 자녀들, 이방카라든지 뭐 도널드 주니어 요즘 전혀 안 나오고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카말라 자신의 실점이죠. 카말라 리스크가 더 크다. 오히려 트럼프보다는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Would you have done something differently than President Biden during the past four years? There is not a thing that comes to mind in terms of, and I've been a part of most of the decisions that have had impact.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과 어떤 차별화를 시도하겠느냐라고 물었는데 뭐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더니 그냥 지금 당장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하면서 막 웃어요. 그러니까 그 되게 황당하죠.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나와서 나는 특히 뭘 하려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면 그럼 왜 나왔느냐? 그 불법 이민자들을 많이 풀어줬는데 몇 백만 풀어줬느냐? 얼마 풀어줬느냐? 그 대답을 하면 되잖아요.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른바 그 이미그레이션 짤거든요. 분명히 알 거라고. 근데 갑자기 아니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브로큰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붕괴됐다. 그건 당신도 알고 나도 알지 않느냐. 박의 그 저기 인터뷰이가 된 거죠. 그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고 다 아, 트럼프 때는 더 못했다. 트럼프는 더 문제가 많았다.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죠. 답답한 거죠. 사실 트럼프도 이 10월 달부터는 전략이 최대한 약간 후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캠페인에서 굉장히 이 적극적으로 이 언론 노출을 꺼리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대중유세의 숫자도 훨씬 많이 줄어들었고, 제가 봤을 때 그 캠프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두 캠프 이 총책임자들이 굉장히 평이 좋고 잘한다는 얘기, 평을 많이 듣고 있고, 그 이 심지어 민주당 쪽에서도 굉장히 그 두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광고나 그런 것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만들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어서. Insanity.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nd expecting a different result. Would you have done something differently than President Biden during the past 4 years? There is not a thing that comes to mind. 이번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허리케인 헐린 피해 복구도 좀 제대로 못했다면서요? 카말라 해리스한테는 사실 절호의 기회가 왔죠. 그러니까 그게 딱 연상되는 게 2012년 그 오바마 재선할 때, 그 오바마가 이제 만사 제쳐두고 그 날아갔죠. 날아가서 우산을 자기 직접 쓰고 사람들 만나고 막 껴안고 막 눈물 흘리고 막 했거든요. 그거 하나로 그냥 오바마는 될 거예요.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도 그냥 가서 같이 막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뭐 고속도로 모래주고 막 다리가 뭐 수백 개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바이든도 안 가고 해리스도 안 가고 모레이즈도 안 가고, 대신에 트럼프는 바로 날아갔죠. 노스캐롤 날아가고 조지아 날아가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히려 또 점수를 따고. 그러니까 이게 선거 캠페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략에. 중요한 고비를 해리스가 다 넘치긴 했네요. 맞습니다. 예. 2020년 대선 선거 운동이 여기 애리조나는 상당히 살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소총을 들고 다니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다운타운에 이렇게 줄지어서 걸어가고요. 그리고 그 또 자동차들도 이제 미국의 F-150라고 큰 트럭이 있는데 국기 이 깃발을 뒤에 꽂고 그 여러 대가 이렇게 줄지어 다니면서 약간 지지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겁이 났었는데 2024년이 되니까요.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싹 없어졌습니다. 여기 상당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이 저희가 샤이 트럼프 하는데 샤이 해리스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저는 2020년의 기억이 좀 큰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선거가 끝났는데 그 뒤로 그 선거에서 패배하면 당연히 이제 수락할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국회 그 집단 난입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걸 이야기했을 때 복수를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선 곳곳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가 문제가 많다, 뭐 부정선거의 온상이다, 트럼프가 한참 얘기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 트럼프 캠프에서 굉장히 이제 우편 투표를 하라고, 그러니까 사전 투표, 우편 투표를 하라고 굉장히 강하게 좀 푸시를 하고 있어요. 2020년에는 민주당 공화당 차이가 컸는데 올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공화당에서는 이제 약간 그냥 무슨 수로 하든 투표해라 라는 식으로 전략을 많이 수정을 한 상황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진다면은 2020년과 같은 악몽이 반복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까지는 이 민주당 쪽에 이 그 조직이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공화당이 어떻게 보면 지난 4년간 절치부심을 하면서 그런 비슷한 조직을 많이 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이 조금 더 공화당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역시나 끝까지 가봐야 알죠.